김지은 정무비서 텔레그램에 안희정 후보지사님 저장한 이유는?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인 김지은 정무비서와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김지은 정무비서가 직접 출연해 안희정 지사에게 지난 8개월간 4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화창에는 뭐하니? 내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 괜념치 말거라, 잘 자유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김지은 정무비서가 공개한 텔레그램 내용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일반 채팅으로 김지은 정무비서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한편 김 씨는 안희정 지사를 우보지사님이라고 저장해놨다. 우보는 안희정 지사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한 말이다. 지난 2012년 6월 27일 안 지사는 도지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5기 2년 동안 우보 호 씨의 자세로 일해왔다고 자평했다. 안 지사는 당시 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호랑이와 같은 시각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우보 호 씨란 사자성어로 소회를 밝혔다. 우보호 씨는 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호랑이 같은 눈을 갖는다는 뜻이다.